Hello, honey. Today reading is 하니의 춤추는 빛. 오후의 햇살이 창틀 그림자를 벽에 그렸어요. 창틀 그림자에 끌려 벽에 기대선 하니는 거실을 가득 채운 환한 빛에 놀랐어요. 햇빛은 늘 오후 이 시간쯤에 들어와 거실을 밝게 채우곤 했었지만 하니는 오늘 처음 이 빛을 눈여겨 본 거예요. 이거 뭐야? 하니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. 하니의 외침이 햇살을 거슬러 올라갔어요. 씽! 창문 너머 팔랑팔랑 나무 너머 답을 찾으려고 턱 해 가 닿을 만치 높이 올라갔어요. 그 사이에도 오후의 햇살은 한인의 거실을 환히 채우고 있었지요. 햇살 속에는 반짝거리는 빛 알갱이가 있었어요. 하니는 그 반짝이는 빛 알갱이를 움켜쥐고 싶었어요. 그런데 빛 알갱이를 잡으려고 주먹을 쥐면 빛 알갱이는 손등에서 투명하게 부서졌어요. 빛 알갱이가 잡혔나 하고 주먹을 펴면 빛 알갱이는 손바닥에서 부서져 흩어졌지요. 그렇게 하니는 반짝이는 빛을 따라 부드럽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. 빛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. 하니가 빛과 함께 춤을 추며 노는 사이 하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졌어요. 하니는 점점 더 커지는 그 그림자의 끝을 밟아보고 싶었어요.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. 하니가 한 걸음 나가면 그림자도 한 걸음 멀어졌지요. 어? 그림자가 사라졌어요. 순간 하니는 창문을 향해 뒤돌아섰죠. 이게 뭘까? 사라지는 빛 알갱이를 바라보며 하니는 나직히 속삭였어요. 거기 나무 너머 해가 있었어요. 아주 큰 빛덩어리로 빛나고 있었지만 하니의 나지막한 속삭임보다 더 낮게 땅을 비추고 있었죠.